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벌써 유닛 5, 5절의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발음 가르치는 것은 pronunciation teaching은 상당히 기초적이면서도 또 쉽게 느껴지지만 또 우리 같이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5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요. 오늘 할 부분은 도입 부분으로서 발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발음을 가리킬 때한세 가지 측면인데 그것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발음을 가리킬 때좀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발음의 종류, 발음을 가리킬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자음은 무엇이고 모음은 무엇이고 syllable, 즉 본절음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발음 가르치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음을 가르치면 좋은가에 대한 액티비티라든지 또 실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혹은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고요.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보는데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발음을 가르칠 때, 또 발음을 하거나 가르칠 때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요. 이러면서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음, pronunciation,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발음, 그거 소리 아니야? 사운드, 사운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발음이란 것은 언어의 소리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발음에 대한 정의는 못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실질적인 접근이, 과학적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발음인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선 발음은 개별 소리, 하나의 포님이라고 하죠. 개별 음소, 포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맞는 정의 혹은 맞는 정의라고 할수 있는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발음 pronunciation은 individual phoneme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두 가지 더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발음이라는 것은 강약과 stress, 그 다음에 intonation, 높낮이, intonation, 이런 측면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각되고, 고려되어야지만 발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음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individual phoneme, 개별 하나의 phoneme으로 되어 있다, 음소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phoneme을 배워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우선 발음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때요. 음소라는 것은 발음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면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자를래야 자를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소리는 쉽게 말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될수 있겠습니다. glass 하고 grass 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glass 하는 거하고 grass 하는 것은 발음이 상당히 다르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펠링, 철자를 볼 때는 glass는 glass이고요. grass 하면 grass입니다. 즉, l과 r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과 r의 발음이 두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음소, phoneme, individual phonem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소를 제외하고 다른 것이 아무리 다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음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때는 발음은 최소한의 개별 음소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정의의 한 60% 내지 70%는 맞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발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발음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있는데요. 적어도 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포님 자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 즉 articulation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분명하게 발음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님, 음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우선 강약,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강약은 단어를 발음할 때 혹은 문장 구성, 문장 전체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I bought a lovely present for you 라고 말했을 때 하고 I have to present my report today 라는 두 가지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I bought a lovely present for you. 나는 너에게 굉장히 아주 예쁜 선물을 하나 해줬어 라는 말하고 I have to present my report today. 나 오늘 꼭 리포트 오늘까지 내야 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트리키하게 present, P-R-E-S-E-N-T, present, P-R-E-S-E-N-T 라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구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즉 최소한의 음소조차도 다 똑같은데 그거는 다른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발음에서 강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만큼 용어가 약간 트리키하죠. 즉, gift라는 의미의 present는 present에 거기에 강약이 강세가 있기 때문에 명사로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present라는 것은 pre에는 강약이 강세가 없고 zent 할 때 s-e-n-t에 오히려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는 제출하다라는 동사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예를 든 거는 똑같은 스펠링, 철자를 가지고 있지만 강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발음이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했지만 한 문장 내에서 어떻게 강조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깊은 함축된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like grammar 라는 문장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는 I like grammar 라는 세 가지의 단어가 구성이 돼서 하나의 문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의 단어를 어떻게 어디다가 강약, 스트레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문장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즉 예를 들면 I like grammar 라고 말했을 때를 생각해 보죠. 할 때는 I like grammar 라는 말은 내가 grammar를 좋아해 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는 Do you like grammar, 철수? Do you like grammar, 영희? Do you like grammar, Tom? 하고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grammar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나는 좋아해. But I like grammar.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그때 I라는 데다 스트레스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조를 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grammar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 was the first one at school today. I was the first one at school today. 라고 말한다면 또 B라는 사람이 옆에 들면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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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you, but I was the first school at school today.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I was the first school at I was the first one at school today. 나는 오늘 학교 제일 먼저 왔어. 라고 말할 때 B라는 사람 옆에 들면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가 아니야. 나야 나. I was the first one at school today.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그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할 때 아니야. 내가 그랬단 말이야. 하고 나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 like grandma에 대해서 like를 강조를 하고 스트레스를 줄 때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I like grandma. I like grandma. 라고 발음을 물론 하겠죠. 그러나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I don't like vocabulary in learning English. I don't like pronunciation in English. 또 I don't like reading English.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다가 But I like grammar 하고서 내가 그러나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grammar야 하고 말할 때 I like grammar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I don't like pronunciation in English learning. I don't like vocabulary in English learning because the memorization of learning English is very important and very but difficult for me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But I like grammar. 나는 그러나 because I'm a logical person to think and ponder about it 하고 말해서 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문법은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But I like grammar 라고 강조해서 like의 액센트를 주면서 할 때는 다른 건 다 싫어해도 좋아하는 게 있구나 라는 데 관점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에 I like grammar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I like grammar. 네, grammar에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더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뭐 영어를 배울 때 발음 공부는 별로 재미없고 그렇지만 단어를 외우는 것도 좀 어려워서 싫고 그렇지만 grammar는 좋아하고 grammar에 그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 등등의 어떤 다른 목적 중에서 grammar가 좋아요. grammar를 좋아합니다 할 때 목적 대상을 강조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I don't like English pronunciation. I don't like English reading either. But I like grammar. 그러나 나는 grammar를 좋아해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but I don't like have a cup of juice. 라고 말한다면 나는 주스는 좋아하지 않지만 but I'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해서 커피는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would you like to have a juice? Would you like to have a glass of juice? 라고 물었을 때 No, I don't like to have a glass of juice. But I'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할 때 커피의 액센트를 준다면 주스는 싫지만 커피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We have many soups this afternoon in our restaurant.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서브를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면 What kind of soup do you have? 하고 손님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We have many broccoli soup, onion soup, mushroom soup, we have many in our restaurant.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okay, I'd like to have a broccoli soup today. 하고 그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broccoli soup을 먹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는 맨 끝에 broccoli, 무엇 무엇을 할 때 그 broccoli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어에다가 스트레스,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 그리고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intonation, 억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억양, intonation은 말을 할때 높낮이가 바뀌는, 높낮이가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에서 높낮이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You like grammar, don't you? 하는 거하고 You like grammar, don't you?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즉, 어디에다가 intonation을 넣느냐, 어디에다 억양을 높이 하느냐, 낮느냐. 즉, don't you? 하고 don't you? 할때두 단어의 차이점이 있죠. 똑같은 don't you이지만 don't you? 하고 you에다가 accent를 넣는 거하고 don't you? 하고서 don't에 accent를 넣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you like grammar, don't you? 하고 말할 때는 너 grammar 좋아하지? 그치? 나 알어. 그치만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럴 때 you like grammar, don't you? 너 문법 좋아하는 건 내가 아는데 맞지? 라는 의미고요. You like grammar, don't you? 너 혹시 grammar 좋아하니? 나잘 모르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의미할 때 you like grammar, don't you?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가 태그 퍼스천이라고 하죠. 부가 의문에서 두 단어를 더 붙였을 때 don't you 하고 don't you 하고 커다란 의미 차이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intonation은 한 문장을 구성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발음을 정확하게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음을 배울 때는 발음은 처음에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영어를 이렇게 발성을 할 때, 발음이 우선 좋으면, 야, 저 사람 영어 제대로 배웠구나. 아니면, 아, 저 사람 정말 영어를 잘한다. 라고 아주 first impression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은 아주 기본적인, 영어를 할때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언어학자인 촘스키라든지 하임스라는 사람은 언어를 한다는 것, 즉 언어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 English 특히 영어를 가리킬 때 communicative English teaching, communicative English language라고 말한다는 것은 영어는 언어를 의사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인데 발음 공부를 할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발음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기본적이고 첫 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촘스키와 같이 훌륭하고 하임스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작가도 영어를 배울 때 발음을 거꾸로 상당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영어의 발음의 강조는 Communicative English Teaching, 을 가리키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1992년에 Approach to Teaching Pronunciation이라는 저작에서 발음을 하는 것은 발음을 가리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리스닝의 과정과 발음 연구, 발음 학습은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 즉, 두 가지의 다른 면이기 때문에, 리스닝을 통해서, 그리고 리스닝을 위해서 중요한 발음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촘스키라든지, 하임즈라든지, 하이만이라든지, 아니면 이 브라운이라는 이런 위대한, 아주 중요한 언어학자들의 말은 발음이 우선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이고 기본적인 스타트라는 첫째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발음을 할 때는 들어볼 때 여러 가지 영어를 들어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영어는 상당히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리듬을 탄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통 리듬 탄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영어는 상당히 rhythmical language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언어는 어떤 언어 단어를 말한다 하더라도 아빠가 엄마보다 더 키가 크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 할 때, 아빠, 엄마라고 할때다매 단어마다 앞에 보통 대부분 액센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앞에 스트레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나랑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게 뭡니까? 발음이죠? 발음은 영어로 뭐지요? pronunciation, 즉 pronunciation인데요. pronunciation은 우선 pronunce에서 쭉 여러 개의 단어가 돼 있고, 각각의 단어는 최소한의 발음을 나타내는 자음이든 모음이든 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소는 몇 개의 syllables, 분절 언어로, 분절 음으로 구성되었는데요. pronunciation 하면은 pro, nun, si, ation 해서 다섯 가지의 syllables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영어는 우리는 발음 해서 두 개의 음절이지만 항상 앞에 액센트이지만 영어는 pronunciation 해가지고 끝에 네 번째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나타낸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단어를 배울 때, 즉 발음을 배울 때 스트레스가 어디 있느냐, 강약이 어디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런 것처럼 발음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즉, 언제 고유하고 정통의 발음을 배울 것인가? 또는 발음을 정확하게 가리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한국에도 CNN 뉴스라든지 또 AFN 뉴스, 그다음 BBC 뉴스 같은 것이 많은 인터넷 혹은 케이블 방송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국 그 영화 같은 데서 볼때 Love Actually라든지 또는 Four Weddings and a Funeral 같은 그런 영화를 볼때 거기서 나오는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 발음하고 또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오는 Friends라는 미국의 시트콤, 가장 유명한 시트콤에서 나올 때그 주인공들,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발음 분위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즉,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고민스러우시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내에서도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발음의 형태하고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보스턴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텍사스는 남부의 사투리에다가 약간 히스패닉적인 어떤 그 분위기까지 넣어서 Yo, I really like orange. 그러면서 약간 그어 발음이 많다면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처럼 뒤에 이렇게 액센트가 뒤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보스턴 사람들은 약간 영국풍의 발음이 나면서 I really like orange juice 하고 아주 발음을 분명히 articulation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영국식 발음에서 미국은 아, father 하고 말을 해서 아에 굉장히 오라는 발음보다 아래라는 발음에 많이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brother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영국 사람들은 brother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R 발음을 잘안 해요. brother 이렇게 말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brother 해서 R을 좀더 많이 하고 R를 많이 굴립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식 영어 다르고 영국식 발음이 다르다는 거죠. 또 텍사스 영어의 분위기하고 보스턴 영어가 다르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같은 캐나다 내에서도요. 호주 영어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자메이카 영어도 매우 다릅니다. 또 캐나다의 세인트 존 지역에 누군가 말하는 구어체 영어하고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말하는
영어가 많이 다른 거죠. 즉 캐나다는 혹시 알겠지만 여러분들 알겠지만 잠깐 부연 설명하면요.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두 개의 언어, bilingual 국가입니다. 즉 두 개의 언어, 영어와 불란서가 같은 national languages죠. 그래서 특히 대부분의 그 지역은 영어로 쓰지만 퀘벡주에 특히 몬트리올 도시, 우리 동계 올림픽 때 몬트리올 도시가 많이 소개가 돼서 여러분들 혹시 친숙할지 모르겠는데 몬트리올이란 도시가 퀘벡주에 속해 있고 그 퀘벡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란서에서 1937년인가요? 그때 자크 까르티에라는 사람이 불란서에서 지금 오늘날의 캐나다의 퀘벡주 지역에 오게 됐습니다. 1500년대라는 것은 중세풍의 그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 퀘벡주에는 캐나다 중에서 중세풍의 유럽, 특히 파리의 어떤 건축 양식, 그 다음에 최근 근대의 머런의 파리 양식들이 같이 공존되어 있는 그런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트리올, 즉 퀘벡주의 분위기와 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 생활양식, 건축양식하고 토론토, 특히 영국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 전통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지역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죠. 같은 캐나다이지만 두 개의 나라가 공존했다고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뭐 물론 퀘벡주도 1700년대 이후 1797년인가요? 그 정도에 영국으로 종속이 되면서 영국 사람들이 점령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당시에 아예 그 점령하는 조건이 우리가 불란서의 후손으로서 불어를 사용하고 불어의 음식과 불어의 건축 양식과 불어의 생활 manner of 태도 양식 풍습 커스텀을 유지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퀘벡주의 불란서 풍의 그 문화나 언어나 양식 같은 것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어를 배울 때 우리나라처럼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 배울 때 그럼 과연 어느 나라 언어, 영어 중에서 어느 나라식의 것을 따라야 되느냐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다른 variation이 있습니다. 즉 차이가 많은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시아 계통의 그 국가를 가보셨나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싱가포르 공식 언어가 그 만다린하고 영어 두 가지 언어인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유럽이나 미국 북미 쪽의 영어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영국식 발음하고도 조금 가깝지만 또또또또 영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걔네들은 굉장히 그 아시안적인 발음을 그대로 하면서 나름대로 싱가포르 영어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어는 굉장히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음을 가진 영어일지라도 전 세계에서 발음 공부를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부분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이만이라든지 첨스키가 말했지만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방법이고 커뮤니케이션에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건데 그 발음 공부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으로서 그 네이티브 텅, 네이티브 스피커와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르쳐줘야 한다 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타트 포인트로서 굉장히 영어 발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발음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발음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무엇이 완벽하냐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다르지만 명확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발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즉 발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는 것이 발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한번 이 장에서 보죠.
한번 제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How was school today? 이 지금 대화의 장면은요. 아, 한국 사람이 미국을 건너가서 언어 학습을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서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는 은영이라는 홈스테이 학생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캐롤 아줌마가 How was school today?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은영이는 Pretty good, but 하고 말해서 은영이는 다시 Wow, I have a little fear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롤 아줌마가 You mean you have only made a few friends?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은영이는 대답하기에 No, I find it tough to understand everything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다시 캐롤 아줌마는 Oh, the material is too hard? 라고 물어보죠. 은영은 It's okay, but the teacher speaking is difficult 라고 말합니다. 또 캐롤 아줌마는 거기다 뭐라 하냐면 Does he use difficult phrases?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은영은 뭐라 하냐면 No, his phrases are good. He's really kind and nice. He just speaks really fast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둘은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뭔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고 뭔가 잠깐 이렇게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보시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은영이는 지금 영어를 처음 배웁니다. 그 때문에 이 fear이라는 발음을 아마 P라는 peer이라는 발음으로 했을 겁니다. Well, I have a little peer.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캐롤 아줌마, You mean you only have a few friends? 라고 되묻는 거죠. 근데 또두 번째는, Does he use difficult phrases? 라고 말했는데, 이 캐롤 아줌마가 말한 phrases를 갖다가, 은영은 praise라고 알아듣고요. No, his praises are good. 칭찬은 진짜 잘해줘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캐롤 아줌마는 phrase라는 표현을 해서 그 발음할 그 사람 선생님이 어떤 용어나 이런 게좀 어렵게 발음 어려운 용어를 쓰더냐 그랬더니 은영이는 네 칭찬은 잘해줘요 phrase는 잘해줘요 단지 너무 빨리 말해요 He just speak really fast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와 P라는 최소한의 음소 얼마나 큰 대화의 단절을 낳게 되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발음 공부는 상당히 중요한 starting point죠. 그리고 외국 사람과 할 때는 특히 그 사람들은 F, P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F, 발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배우고 연습을 하지 않는 한 영어를 제대로 catch up with 할수 없고 픽업을 못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다른 소리를 나타낼 때 언제 발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라는 것도 많은 학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혹은 어른으로서 평생 교육원에서 영어를 좀 배워보겠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영어를 배울 때 발음 공부같이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럼 영어 공부를 포기해야 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발음을 배울 때 정확한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고 미미크리, 즉 흉내를 낼 때는 나이가 어린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언어가 비아제도 말했듯이, 언어학자인 비아제도 말했듯이, 우리는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있는데, 만 2살 반 정도부터 한 13살 사이에 어린아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한 문화에 노출되기만 하더라도, 그대로 익스포즈 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특별한 교육 없이 언어를 스스로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아제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촘스키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에게는 인지적으로 아예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 인지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어 교육을 따로 강화를 안 해도
글자하고 언어는 다릅니다. 글자 공부, 즉 말을 쓰고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하지만 말을 하는 것, 알아듣는 것은 또 다른 의미죠. 지금 저건 말하는 건 말을 알아듣고 발성하는 것, 그 발음 공부이기 때문에 촘스키 같이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은 언어를 할 수 있는 English language competence 자체가 인지적으로 내재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언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동물이고 그런 언어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능력, 인지적 능력이 있다는 강조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특히 발음 부분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 피아제 이론처럼 만 2살 반부터 13살 사이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발음 공부를 꼭 어렸을 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같이 평생 학습 교육원에서 발음 공부를 새로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울 때, 특히 영어를 배울 때,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를 배울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즉 학습 동기, 내가 이 영어를 잘 가르치고 배워야 잘 배워야 잘 가르치지 하면서 발음이 좀 미숙하다 하더라도 학습 동기가 훨씬 많이 뛰어나다면 영어를 발음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을 배울 때 어린아이 2살, 3살 정도 아이는 F, P 같은 그런 언어의 구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 차이점은 알겠지만 왜 이게 틀리고 어떻게 발음을 해야 정확한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법의 그 가리키는 기술에 있어서 그런 과학적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는 단순하기 때문에 단지 따라하고 리피트하고 미미크라이 하는 것은 잘하지만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능력이 수반된다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 어린아이들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분석적 능력이 있는 뭐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른 같은 경우에도 발음을 정확하게 사운드와 사운드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을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어느 혀의 위치에 어느 목소리 뒤에 혀의 위치에 놓고 발음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분석해 줄 때는 오히려 강한 모티베이션을 가졌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발음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발음을 가르칠 때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영어 발음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난 영어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데 한국어인데 영어 발음을 학생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걱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를 가르칠 때, 특히 영어를 가르칠 때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일장에서 배우셨죠. 즉, 크게는 행동주의 언어 학습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지주의 언어 학습법이 있는데요. 행동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할 때는 이런 학습의 효과가 훨씬 높다라는 걸 말할 때 행동주의 언어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학습을 처음에는 father인지 paper인지 정확히 구분을 못하고 발음이 어려웠던 사람에게도 F 발음 하고 발음을 계속 반복을 시키고 이런 연습 저런 연습을 계속하고 테이프를 놓고 또 리스닝을 통해서 여러 번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그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해낼 수 있는 프로덕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행동주의 원칙에서 볼 때는 발음을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인지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발음 학습이 학생들이 훨씬 더 그 분석하고 그걸 익히고 자기가 반복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 그 나이 그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인지적 발달이 훨씬 가능할 때 발음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어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발음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발음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가르칠 때는요,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사 학생들 가르치실 거죠? 학생들하고 똑같은 어려운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국 선생님으로서 또 내가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울 때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럴 땐 이렇게 발음을 해서 한번 한국의 이러이러한 발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혹은 우리 혀의 위치를 이렇게 놓는데 이건 한국의 발음 이런 거하고 비슷하더라 하고 자기 경험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학생들과 같이 호흡을 할 때 훨씬 효과적인 발음 학습이 되고 가리키는 방법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가리킬 때는 꼭 모국어, English Native Tongue 혹은 Native Speaker가 꼭 가리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음을 가리키는 것, Teaching Pronunciation에는 발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개별 음소, 즉 사운드, phoneme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발음을 할 때는 의외로 stress, 강약이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한 단어에서도 present냐, present냐. 또 한 문장을 구분할 때는 I like grammar, I like grammar, I like grammar, I like grammar 라는 문장의 그 단어의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했고요. 또 이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intonation, 어떤 것이 우리가 한국에 같은 경우는 좋은 예가 생각났습니다. chocolate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camera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또 banana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 다 이런 것이 외래어로서 바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카메라 잘 되니? 라고 말하고 또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한국에서는 초콜릿 해서 초에 물론 광세 있지만 다 발음이 강조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want chocolate? 해서 초에는 발음이 있죠. 콜릿 해서 콜릿을 거의 잘 안 들리게 발음합니다. 근데 Do you like chocolate?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Do you like chocolate? 라고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chocolate하고 초콜릿하고 발음이 많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한국의 비록 외래어로 많이 그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할지라도 강약, 인토네이션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Today we are gonna go on a picnic. I'm gonna bring a camera. 이라고 말해야지. Camera 이렇게 말해야지. I'm gonna bring a camera.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Do you like banana? 라고 말해야지. Do you like banana? 라고 말하면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런 그 세 가지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가르칠 때 또 발음을 배우고 또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이가 상관이 되느냐? 물론 관련은 있지만 크게 중요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점은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주의적인 학습 방법이라든지 행동주의적인 학습 방법을 할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발음이 빨리빨리 그 픽업되지 않는 그런 나이를 할지라도 학습 동기라든지 또 발음 구분에 정확한 과학적 분석의 능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음을 할 때는 꼭 외국 사람이 안 가르쳐도 된다. 한국 선생님도 발음을 정확하게 습득해서 자기가 인터널라이즈 할 때는 정확한 발음을 구성해낼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같은 한국 그 다른 언어, 잉글리시에서 세컨드 랭귀지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는 훨씬 더 호소력 있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발음을 가르치고 배울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발음들이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and joining with us. Thank you. Bye-bye.